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열과 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을 식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죠. 어떤 물리 시스템이 있고 자, 이 시스템은 외부에 thermal reservoir 혹은 뭐 thermal environment 이제 이런 외부의 시스템과 열을 교환할 수 있고 열을 교환할 수 있는데 노테이션이 이제 외부에서 흡수한 열을 W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이제 외부의 어떤 제3의 시스템과 제1을 교환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고 이제 그 1을 이제 델타 W라고 하면 자 여기 실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 이런 이제 외부 시스템과 에너지 교환 때문에 시스템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의 한 형태다. 이게 이제 열역학 제1법칙의 주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교환되는 게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으니까, 뭐 이게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의 한 형태이고, 일도 역시 에너지의 한 형태이니까,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이런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교환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에너지가 변하는데, 일을 통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열을 통해서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일의 형태에서 열로, 혹은 열의 형태에서 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에너지 문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너지가 점점 고갈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은 열역학 제1법칙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보존되는 물리량인데 그것이 뭐 있던 에너지가 없던 에너지가 사라진다. 그런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너지 부족, 에너지 고갈 이런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이제 강의를 시청하고 있을 컴퓨터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이 있다고 하면 그 핸드폰은 충전이 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용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핸드폰은 전기적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 전기적 에너지가 부족한 이유는 완전히 충전된 그런 자, 여기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할까요? 이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즉,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전기 회로가 작동이 되면서 그 전기 에너지가 결국 회로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열 에너지가 이제 이 외부로 방출돼서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어요. 전기 에너지가 단지 열 에너지로 전환됐을 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핸드폰의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거꾸로
그 핸드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열 에너지를 핸드폰의 배터리가 흡수해서 오히려 핸드폰의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열역학 제2 법칙에 이제 전혀 위배되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쵸? 자,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열역학 제2 법칙이죠. 자, 열역학 제2 법칙은 물리계의 핸드폰의 예를 생각한다 그러면 핸드폰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물리계의 엔트로피 변화와 그 시스템이 흡수한 열 에너지 그리고 그 온도로 나눈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항상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열역학 제2 법칙이었어요. 자, 이 열역학 제2 법칙 때문에 그 에너지의 변환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 열역학 제2 법칙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제한을 좀 더 정량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 과연 에너지의 전환이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에너지가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가. 그럼 이제 이런 걸 한번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시스템에 1을 가했을 때 그 시스템에 가한 1로부터 열 에너지가 생성되는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우리 이제 시스템 여기 물리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 외부의 에이전트가 여기에 W만큼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시스템이 thermal reservoir를 향해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이만큼 뱉어내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자, 이 일은 열역학 제2 법칙에 이제 위배가 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스템이 이 과정에서 아무런 변화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없는 거죠. 그 시스템이 일종의 그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이클을 돌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변함이 없이 그 에너지 전환에 그냥 기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는 없죠. 지금 이제 이 열역학 제2 법칙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우변을 계산하면 이제 델타 Q는 시스템이 획득한 열 에너지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외부로 Q만큼 힛을 방출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델타 Q가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나요? 네, 성립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계 장치가 있는데 그 기계 장치가 1 에너지를 소비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일은 완벽하게 가능하죠. 그렇죠? 열역학 제2 법칙의 컨시스턴트예요. 아, 그리고 이제 열역학 제1 법칙에 따라서 이제 W는 Q가 돼야 되겠죠? 자, 핸드폰의 예를 들었듯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뭐 열역학 제2 법칙과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거꾸로 과정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외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물리계가 있는데 이 물리계가 기가 막히게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바깥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W는 Q만 되면 열역학 제1법칙에는 아무런 위배가 되지 않네요. 근데 열역학 제2법칙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스템은 도와주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엔트로피는 전혀 변함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 Q만큼의 열 에너지를 획득했죠. 그렇죠? 이게 우변이에요. 열역학 제2법칙의 우변. 자, 과연 이게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우변은 양수고 좌변은 0이니까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과정은 불가능해요. 자, 이렇듯이 이제 열역학 제2법칙은 1이 전기에너지, 뭐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열로 전환되는 일을 허용하지만 그 반대의 과정은 허용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즉, 1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이제 이리버서블, 비가역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가역 반응에 얘는 무수히 많죠. 높이 있는 물체를 여러분들이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체는 떨어지죠. 그렇죠? 떨어져서 결국 땅바닥에 계속 붙어있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이 땅바닥에 충돌하면서 이 주변의 이 충돌 지점의 근방의 온도를 올리게 되죠. 바로 이제 열 에너지를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반대는 일어나지 않죠. 어떤 돌멩이가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이제 땅이 있는데 여기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 돌멩이가 있는데 갑자기 이 주변 이 돌멩이 주변에 있는 흙의 분자들이 0차 0차에서 얘한테 자기의 열 에너지를 이렇게 쭉 전달해서 돌멩이가 슝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살아생전에 구경해 본 적 없고 인류의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로부터 일을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가? 그게 불가능한가? 그렇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위 열 기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기관이라는 걸 통해서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근데 아까처럼 열 에너지를 100% 1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고도의 그런 설계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구조가 바로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온도가 높은 어떤 이제 열원이 있고 그 반대편에 온도가 낮은 T, HTL은 이제 high temperature, low temperature 이제 그걸 상징하고 그 색깔로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여기에 어떤 적절한 이제 기계 장치를 놓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엔진이라고 부를 거예요. 엔진. 자,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동차 엔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엔진은 가솔린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의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회전 운동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그런 작동을 하면서 항상 똑같은 그런 과정을 계속 역학적 상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엔진이라고 불러요. 엔진. 자, 이 엔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온도가 높은 열원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해요. QH. 그렇죠? 자동차 엔진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솔린이 혹은 이제 디젤 그 연료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그 막대한 양의 열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열 에너지로부터 이제 피스톤을 작동을 시켜서 자동차 바퀴를 이제 회전시키죠. 그 운동 에너지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성된 운동 에너지만큼 외부로 일을 할 수 있고 자동차를 움직여 주죠. 그리고 이 그때 남은 잔열이 열이 배기가스를 통해서 대기로 방출이 되죠. 그렇죠? 자, 그것을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이제 QH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일이 발생이 됐네요. 자, 이것이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의 아무런 모순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이제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나를 살펴봅시다. 자, 이 엔진이 한 바퀴 돌면 엔진은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그러면은 엔진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어야만 하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엔진은 이것만큼 열 에너지를 흡수했고, 요만큼 열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에너지 잃었죠. 이게 현재 요만큼의 흡수한 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외부에서 받은 일은 마이너스 W죠. 제가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그 에너지 흐름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W가 바로 받은 흡수한 일이 되겠죠. 자, 얘는 0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즉, 엔진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으면 이 엔진은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 요만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흡수한 열 에너지 중에 방출한 것을 뺀 그만큼. 자, 그럼 이제 제2법칙이 성립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제2법칙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아무튼 얘는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감소할 수 없다. 이거였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엔진 엔트로피, 그 다음에 그 열 에너지를 주고받는 두 개의 thermal reservoir의 엔트로피 변화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시스템 엔트로피는 엔진 엔트로피,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 있는 thermal reservoir,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 있는 thermal reservoir 엔트로피 변화예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 엔진 엔트로피 변화는 0이죠. 왜냐면 엔진은 도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 있는 thermal reservoir는 얘는 thermal reservoir의 경우는 항상 엔트로피 변화를 열 에너지 나누기 온도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thermal reservoir의 일종의 thermal reservoir의 수학적인 이제 모델이에요. 레저버는 수학적인 어떤 이상화된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시스템의 경우 항상 엔트로피 변화로 열 에너지 나누기 온도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열 에너지를 빼앗겼으니까 이게 되고요. 반면에 낮은 온도에 있는 레저버는 이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했네요.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미 엔진이 만족해야 되는 이제 두 개의 constraint를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엔진은 우리가 무슨 수로 구성을 하든지 간에 그 엔진에 관련된 에너지 파라미터는 이 제약 조건을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엔진 중에 아주 특별한 이상적인 엔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엔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카르노 엔진이라고 부를 텐데, 이 카르노 엔진은 어떤 엔진이냐면, 가역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는 엔진을 카르노 엔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가역 반응이, 이제 가역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등식이 이제 등식이 되는 거예요. 등식. 그래서 이 카르노 엔진, 자, 뭐 이런 엔진이 진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엔진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거기에 관여하는 이제 에너지 파라미터들은 이제 이런 제한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엔진 효율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항상 효율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걸 효율이라고 부르냐면, 외부에서 우리가 투입한 비용분에 우리가 수확한 결실, 그게 바로 효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효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노테이션을 이제 이렇게 에타라고 써요. 에타. 근데 지금 일반적인 어떤 이미 엔진의 효율이 아니라 이상적인 카르노 엔진의 효율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흔히 이제 C라고 붙여요. 이제 리버서블 엔진의 효율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그 엔진이 뭐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고 뭐 어떤 전혀 아무런 게 없어요. 단지 이제 리버서블 하다라고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효율은 아까 투입한 비용은 이제 QH가 되겠죠. 내가 얼마나 많은 연료를 불태웠는가. 그 다음에 내가 수확한 결실, 그게 바로 이제 엔진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은 이제 열역학제 1법칙을 사용하면 W는 QH 빼기 QL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는 1 빼기 QL 나누기 QH인데, 이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그 열에너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QH, QL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카르노 엔진을 구성하면 그 엔진은 어떤 물질로 만들었고, 어떤 그 사이클을 돌던지 간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온도에만 의존하는 이런 굉장히 보편적인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리버서블 엔진, 리버서블하게 어떤 걸 하려면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쿼지스테틱하게 굉장히 천천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항상 열평형 상태에 충분히 가깝게 이제 머물러야 되니까 모든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고, 실제 엔진은 이제 이리버서블한 과정이 반드시 포함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리버서블 엔진, 혹은 이제 리얼 엔진, 실제 우리가 길거리에서 굴러가는 엔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그 엔진의 이피션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게 궁금하죠? 과연 얘는 카르노 엔진의 이피션시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